오늘 리뷰는 바로 MG 유니버스 부스터! 지난번에 이제 MG 빌드 스트라이크를 리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유니버스 부스터도 리뷰를 해야겠죠. 스타 빌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봐야 하니까요. 발매는 2014년 3월 15일에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2,800엔. 아니 저 부스터 하나에 2,800엔? 이라고 하기에는 관련 뭐 옵션 파츠 그리고 뭐 이펙트 파츠 뭐 엄청 풍성하게 들어있어가지고 가격은 오 괜찮네? 다 만들고 나면은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벌써 이제 발매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하고도 반년가량 지났는데 재판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아마 건프라 중에 재판 안 하는 걸로는 아마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발매한 지 한 30년 지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이제 10년인데 재판 안 했... 아니 놀라울 정도로 그동안 재판이 없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작 이 빌드 파이터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팬들은 많아가지고 당연히 팬들은 MG로 스타 빌드 스트라이크를 만들고 싶어 할 텐데 희한하게 재판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팬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게 또 스트레스라고도 볼 수 있죠. 아니 재판 좀 해주세요. 지금 뭐 하세요 대체? 막 이런 느낌이니까. 오죽하면 한때는 금형 잃어버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런 재판 이야기랑은 다르게 제품 자체는 되게 잘 나왔습니다. 파츠 분할도 굉장히 좋고요. 옵션도 굉장히 이뻐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스 부스터를 장착한 이 스타빌드 스트라이크가 완성됐을 때 그 파괴력? 그 뭐랄까 이 공간감? 이거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곧장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마킹 실, 테트론 실입니다. 유니버스 부스터용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숫자라든가 이런 게 이것저것 남거든요. 뭐 아크엔젤의 마킹이라든가 뭐 많이 붙진 않아요 본체에. 그래서 뭐 남는 거는 원하는 곳에 직접 부착을 해줘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백팩 호환용 조인트! 빌드 스트라이크에 있던 것과 동일한 게 들어갑니다. 건담 마크2, X, 윙, 아스트레이에 끼울 수 있고 3mm 조인트로 해서 이제 범용으로 끼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조인트죠. 빌드 스트라이크 때 썼지만은 이제 사용 방법 간단하게 보면은 위치에 맞춰서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해당 조인트를 끼우면 이 조인트는 X에다 끼울 수 있다라는 거고 조인트를 바꾸면 얘는 이제 건담 마크2에 끼울 수 있고요. 이렇게 두 줄짜리 조인트는 건담 윙에 끼울 수 있죠. 독특한 형태의 사각형, 이거는 이제 아스트레이 전용입니다. 3mm 조인트는 그냥 범용으로 쓰라고 들어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본체와 연관되어 있는 파츠들이죠. 먼저 업소브 실드 파츠! 뭐 기본적으로 빌드 스트라이크에 있었던 실드에다가 이제 파츠를 추가로 끼우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하는 방식인데요. 요 기다란 녀석은 이제 실드에서 모은 에너지를 빔라이플로 전달하는 역할이죠. 뭐 요런 식으로 접어서 보관을 하거나 요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리고 업소브 실드의 추가 파츠인데 하얀색 부분은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파츠 분할이에요. 안쪽도 깔끔하게 프레임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한쪽을 벌리면 연동으로 해서 기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연동으로 전개가 되고요. 이렇게 전개해서 상대의 빔을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다음은 스타 빔 라이플 파츠! 이거는 차지된 빔을 발사할 때 쓰는 모드인데 이제 조립 완료하고 나면은 딱 요 상태입니다. 요 윗부분을 요렇게 뒤쪽으로 넘겨서 완전히 넘기고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드 하면은 이제 빔 라이플 형태가 완성이 되죠. 전체적으로 패널 라인은 뭐 나쁘지 않게 막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앞부분에 테트론 실이 하나 붙게 되고 아래쪽에는 호일 실입니다. 이 초록 색깔 부분은 빌드 스트라이크의 그 강화 빔 라이플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스티커까지 쓰는 거 보면은. 그리고 빌드 스트라이크용 허벅지 외장 파츠! 클리어 레드, 아주 진한 클리어 레드를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말 그대로 그냥 종아리 외장 자체를 교체해 주는 거라서 뭐 그렇게 파츠 끼우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펙트 관련이죠. 먼저 프랍스키 윙 볼까요? 프랍스키 윙! 개인적으로 처음에 발매됐을 때도 굉장히 좋아했던 파츠인데 왜 좋아했냐? 그냥 이펙트가 이쁩니다. 작중에 등장을 했었던 그 프랍스키 윙을 이렇게 입체물로 만들 때나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구나. HG의 단순한 그 클리어 블루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패트 이펙트를 껴서 여기에 이제 홀로그램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기본적으로는 클리어 블루의 파츠에다가 패트 재질의 이펙트를 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을 요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파츠가 돌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중간을 조여서 잡아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장착해 놓은 이 클리어 파츠는 관절이 들어있는 파츠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뿌리 부분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지만은 중간 부분에 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꺾고 들고 돌리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관절이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막말로 그냥 이렇게 막 드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감싸는 듯한 이런 곡선 형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펙트를 끼우는 파츠, 클리어 블루 파츠가 일체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이 있는 파츠에서 이펙트만 빼와가지고 그대로 달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일체형이 참 좀 아쉬운 점은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점이에요. 이걸 이렇게 조여주는 게 이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번거롭죠. 이럴 바에 그냥 관절이 있는 걸 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절이 있는 거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내가 임의로 이렇게 조여주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좀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어깨에 들어가는 프랍스키 윙! 예, 스타빌드가 됐을 때 이제 어깨 부분에 들어갈 건데 이 부분 역시 구성은 같습니다. 아래쪽에 클리어 블루 파츠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패트, 홀로그램 코팅이 되어 있는 패트 재질의 이펙트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그리고 아까 날개 부분도 그랬지만은 단순히 이렇게 그라데이션의 홀로그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자세히 보면 프린팅 자체가 입자가 흩날리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클리어 블루의 홀로그램이다 요런 느낌은 아니에요. 방금 날개 부분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입자가 흩날리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백팩에 들어갈 프랍스키 윙, 요게 아까 어깨 부분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생각보다 사이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들어가는 게 프랍스키 윙이 더 크다. 백팩에 들어가는 것도 구성은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클리어 블루로 된 파츠가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패트 파츠를 끼우는 방식. 패트 파츠 역시 입자가 흩날리는 디자인, 홀로그램 코팅, 그리고 투명해서 클리어 블루가 되는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프랍스키 파워 게이트.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대충 요런 식으로 모이면 별 모양의 그 게이트가 되던 이게 거대한 클리어 옐로우 파츠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파츠 쓰이는데 그냥 깔끔한 클리어 옐로우 파츠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그거를 이제 본체와 연결하기 위한 조인트 파츠입니다. 유니버스 부스터에 연결하기 위한 조인트를 통해서 이제 관절들이 이것저것 들어가서 끝에 이제 파워 게이트가 장착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꺾어줄 수가 있어요. 애초에 게이트가 연결된 부분 자체적으로도 볼 관절이긴 한데 그냥 이 관절들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별의별 방향으로 다 꺾을 수 있어요. 펴고 접고 뭐 돌리고 뭐 정말 편한 대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다. 그 와중에 웬 프랍스키 파워 게이트용 조인트가 또 있는데 이게 이 프랍스키 파워 게이트랑 프랍스키 윙이랑 동시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인트입니다. 본체 기준 위에 있는 이 프랍스키 파워 게이트 관절부를 여길 떼어낸 다음에 추가 조인트를 먼저 껴주고 원래 중간에 있던 조인트는 떼어낸 다음 그걸 이 기다란 조인트에다 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짧은 조인트가 사이즈가 두 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프랍스키 윙에 있던 본체 연결 조인트를 떼어내고 그 구멍을 요 게이트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 게이트랑 윙이 함께 동시에 전시가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유니버스 부스터 본체, 기본적으로 과거에 쓰이던 HG에 들어가던 부속 기본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는 구성도 똑같이 남아요. 베이스에 올릴 땐 3mm 조인트 위에다가 전용 조인트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사각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본체인 유니버스 부스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클리어 파츠가 굉장히 많이 쓰였죠. 클리어 레드, 심지어 엄청 진한 컬러가 쓰였다 보니까 HG의 그 약간 분홍색 같은 그런 거랑은 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가 또 MG에서 느껴지죠.
전체적으로 마킹 실 제외하고 스티커 쓰는 건 없고요.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기수 자체는 클리어 오렌지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안쪽에는 프레임이 분할되어 있는 것도 보입니다. 안쪽에 디테일이 슬쩍 드러나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킹 실도 조금씩 붙죠. 그 옆에는 나름 스트라이크 건담용 옵션이니까 역시 지구연합군의 엠블럼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물론 마킹 실로 들어갑니다. 덕트 부분에 노란 색깔 깔끔하게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뒤쪽 날개 부분에 빨간색 역시 깔끔한 파츠 분할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마킹 실 조금 보이는 게 특징이겠고 클리어 레드 파츠들이 이렇게 위, 옆,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에 이렇게 보면은 프레임도 슬쩍 보이는데 이따가 도킹할 때 가동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러스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름 또 프레임 쪽은 파츠 분할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스타 빔 캐논! 그냥 무장 이름 앞에다 스타 붙으면 그냥 스타 빌드 스트라이크의 무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빌드 부스터에 있었던 빔캐논의 강화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이제 클리어 파츠가 위, 옆, 아래쪽까지 전부 다 쓰이기도 하고요. 안쪽에 프레임 부분의 파츠 분할, 외장 자체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만 보면 좌우가 있어요. 옆 모양만 보더라도 이렇게 각진 형태가 좌우가 구분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이게 스타 빔캐논. 이 부스터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데 요 연결 조인트는 양쪽 다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돌리고 꺾고 뭐 각도 다르게 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해서 이렇게 캐논을 앞을 향해서 전개를 시켜줄 수도 있고 슬라이드 기믹이 있으니까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뭐 깔끔한 형태의 빔캐논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기믹이 있는 건 아니래가지고 연장 기믹 쓰고 나면은 뭐 추가적인 기믹은 없거든요. 요러면 이제 유니버스 부스터 본체는 다 살펴본 셈이 됩니다. 그래도 본격 도킹 전에 할 게 있다면은 이 파워 게이트를 본체에 먼저 달아보는 건데 양옆에 있는 클리어 파츠 그냥 빼줍니다. 이렇게 양옆에 빼주고 이 자리에다가 끼우는 방식으로 되죠. 그대로 장착! 반대쪽도 장착! 이렇게 유니버스 부스터 단독에다가 프라프스키 파워 게이트 장착 완료! 요런 식으로 단독으로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들의 친구 빌드 스트라이크 건담을 가지고 와서 스타 빌드 스트라이크로 도킹해보도록 합시다. 뭐 말이 도킹이지 일단 스타 빌드 스트라이크 전에 일단 빌드 스트라이크 조작을 해줘야죠. 먼저 종아리 바깥쪽 외장을 제거를 합니다. 위아래 다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아래 제거, 위 제거. 외장만 제거하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위 제거, 아래쪽도 제거. 이 상태에서 종아리 외장을 가지고 와줍니다. 클리어 레드 아주 강렬한 파츠죠. 이 안쪽에 프레임이 따로 있는데 이 프레임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맞춰서 종아리에 장착! 반대쪽도 장착! 빌드 스트라이크 본체는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빌드 스트라이크의 초반 쉴드 가지고 와서 빨간 색깔 외장 부분을 분해를 해줍니다. 이 앞쪽에 있던 파츠를 교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분해를 하고 나면은 안쪽에서 앞쪽 파츠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스타빌드용 파츠를 가지고 와서 재조립! 그리고 쉴드 겉부분에 이 구멍 두 개 여기에 추가 파츠를 끼워줍니다. 잘 움직이나 확인하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접어서 준비 끝! 그리고 빌드 스트라이크의 빔 라이플! 앞쪽에 강화 파츠는 떼어내고요. 그 자리에 스타 빔 라이플용 파츠가 옵니다. 그대로 장착! 슬라이드 고정! 그리고 앞부분 파츠를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 그리고 앞으로 파츠를 슬라이드! 스타 빔 라이플의 완성! 이렇게 준비가 끝났으니까 도킹해볼까요? 먼저 유니버스 부스터의 기술을 앞으로 슬라이드 해주고 뒤로 넘겨줍니다. 넘길 때 안쪽에 있던 프레임도 같이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접혀져 있던 백팩 연결 조인트 전개! 그리고 바닥에 있었던 어깨 외장 부분을 이렇게 전개를 해줍니다. 접혀져 있던 덕트도 이렇게 앞으로 펴주고요. 그렇게 빌드 스트라이크의 도킹! 이때 흉부 외장이 머리에 좀 걸리는데 잘 피해가면서 가슴에 완전 밀착을 시켜줍니다.
완성! 스타빌드 스트라이크 건담! 역시 스타빌드! 분명 빌드 스트라이크에서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종아리 외장 바꾸고 무장 외형 좀 바꾸고 백팩 바꾸면서 가슴에 외장이 추가됐을 뿐인데 뭔데 이렇게 멋있지? 이런 생각이 간혹 이제 스타빌드 볼 때마다 한 번씩은 좀 떠올라요. 이런 생각이 내가 너무 그 빌드 파이터즈를 너무 재밌게 봤나? 근데 진짜 그러지 않고서야 얘가 그냥 슥 봤는데 멋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에. 뭐 아무튼 스타빌드 스트라이크 건담의 완성인데요. 가동 자체는 그냥 빌드 스트라이크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애초에 바뀔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죠. 일단 바뀐 부분 위주로 큼지막하게 봅시다. 상체 쪽. 일단 흉부에 스트라이크 건담의 흉부가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타빌드 상태에서 상체를 보면은 진짜 스트라이크 건담의 흔적은 그리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가슴에 콕피트 해치 정도만 좀 아 스트라이크 건담이네 라는 느낌이고 뭐 덕트 주변부터 어깨는 완전 신규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백팩 부분에 이제 클리어 파츠라든가 이런 게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빌드 스트라이크 때보다는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재밌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유니버스 부스터의 기수 이 아래쪽에도 클리어 레드가 들어간다는 건데 기수가 뒤집어지면은 이 바닥이 겉면이 되니까 바깥면이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다리 쪽도 예, 종아리 바깥쪽의 외장이 바뀌었죠. 클리어 레드의 아주 강렬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외장보다는 좀 더 각이 졌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볼륨감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파츠를 장착한 이 초밤 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볼륨감이 있어졌죠. 기존의 쉴드보다 훨씬 두꺼워진 그런 외형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프레임이 전개되면서 적이 발사한 빔을 흡수해서 본인의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타 빔 라이플 같은 경우는 하얀색의 바디가 약간 그 빌드 스트라이크 때 강화 빔 라이플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강화 빔 라이플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만들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참고로 스탠드는 빌드 스트라이크 때 썼던 빌드 부스터용 스탠드 있죠? 그거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유니버스 부스터가 쓰던 구멍, 사각 구멍 그거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대로 스탠드에 올려서 포즈도 간단하게 취해봤습니다. 이제 캐터폴트 출격 직후의 느낌으로 해서 한창 이제 이동 중인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먼저 가벼운 라이플 액션 먼저! 스타 빔 라이플의 액션! 근데 아무래도 빔 라이플 디자인상 되게 좀 불편한 디자인이긴 해요. 이 윗부분에 좀 큼지막한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어깨에도 좀 간섭이 생기고 그래서 포즈 잡는 게 약간 제약이 약간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업소브 쉴드 액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액션 중 하나인 게 이제 스타빌드 스트라이크가 처음에 활약할 때 되게 중요한 그런 위치였단 말이에요, 이 쉴드가. 이걸로 상대가 발사한 빔을 흡수해서 본인이 쓸 에너지로 이렇게 모아놓는다. 이게 굉장히 컸거든요. 단지 이게 빔만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금방 간파를 당해서 이후로는 좀 활약하기 힘들었죠. 빔을 흡수하는 액션이 많이 나오진 못했죠. 바로 그냥 실탄을 때려박는 바람에 쉴드부터 공략을 하고 시작한다. 막 이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연출들이. 그리고 바로 프랍스키 파워게이트 적용! 쉴드로 흡수한 에너지들, 빔 입자들을 모아서 전면 개방한 디스차지 시스템! 이걸 통해서 고속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화력을 사용하거나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죠. 그중 하나가 이 디스차지 라이플 모드입니다. 라이플을 처음에 있었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업소브 쉴드에 있던 이 암 부분을 이렇게 라이플에 접속을 시켜줍니다. 딱 끼우라고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에 딱 맞춰주고요. 원래라면은 이 쉴드에 있던 암을 손으로 쥐게끔 되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상에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프라모델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차지 라이플 모드 완성! 포즈 잡아주면 딱 이런 느낌. 각도 딱 주고 쉴드가 라이플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이쁘지 않나, 포즈가 굉장히 멋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진짜 이 프라프스키 파워게이트는 좀 치트키 같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저게 이제 주인공 버프구나, 이런 느낌이기도 했단 말이죠. 뭐 물론 업스 오브 쉴드야 금방 간파당해가지고 공략을 당하지만 멋졌고 화려했고 사람들은 좋아했으니까 그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번엔 디스차지 스피드 모드! 라이플 모드가 발사한 빔이 파워게이트를 통과하는 거면은 이번에는 기체 본인이, 스타빌드 스트라이크 자체가 파워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프라프스키 윙이 생기는 그런 모드기도 하죠. 이 다음에 이제 프라프스키 윙을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흉부 위에 있는 클리어 파츠들 양쪽 다 떼주고요. 백팩 좌우에 있는 클리어 파츠도 빼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파츠 이쪽도 양옆 다 빼줍니다. 그리고 등 부분에 이제 가장 작은 프라프스키 윙이죠, 이거 양쪽에 달아주고요. 어깨 쪽에도 이제 좌우 구분을 해서 이렇게 윙을 장착을 해줍니다. 참고로 어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예 이 밑에 있는 클리어 파츠 자체적으로 모양이 다르거든요. 이 모양 보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메인이 되는 날개 쪽도 좌우 구분이 있는데, 요 가장 안쪽에 있는 뿌리 부분, 동그란 구멍이 안 보이는 부분이 앞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 옆에 장착. 그렇게 해서 프라프스키 윙 장착 완료! 딱 그 첫 등장할 때, 이 디스차지가 처음 등장했을 때 딱 이 구도, 이 포즈였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억에 남던 구도여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면은 요런 느낌. 이제 상체 쪽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날개가 생긴 것 같은, 그래서 프라프스키 윙, 날개라는 그런 이름도 아주 적합한 이름이기도 하죠. 아, 그리고 유니버스 부스터에 이 프라프스키 윙을 위한 기믹이 하나 있어요. 날개의 각도를 바꿔주는 기믹인데, 이 날개가 달려있는 외장 있죠? 이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요거 편하게 한번 봅시다. 들어 올리면은 안쪽에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이 밑에 프레임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끝까지 들었을 때 더 들어가지 않고 고정이 돼버립니다.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 부분을 손톱으로 잡고, 잡으면 이게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내려와요. 이게 다시 한번 보면은 끝까지 들어 올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 올리면 프레임이 안쪽으로 고정돼서 더 들어가지 않고 이 프레임을 다시 한번 살짝 들어주면은 내려오는 거죠. 무엇보다 이걸 썼을 때 날개 각도 차이가 엄청 커요. 날개 자체의 관절은 최대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인데도 엄청나게 위로 솟구치는 그런 각도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날개 관절을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액션이라든가 이거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듯한 그런 포즈인데, 실제로 처음 스피드 모드를 켰을 때는 이 프라프스키 윙 연출이 나오지만은 실제 고속 이동할 때는 뒤에 파워게이트를 달고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된다? 요 기다란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파워게이트랑 윙을 함께 달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프라프스키 윙과 파워게이트를 함께 장착한 형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모습을 위한 유니버스 부스터, 이 모습을 위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공간 차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파워게이트 사이즈부터 꽤 큰데 그걸 이제 윙이랑 다 조합을 해놓으니까 어마어마한 공간 파괴가 일어난다. 뭐 그치만 멋있으면 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MG 유니버스 부스터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 조합, 이 모습, 현재 지금 이 모습은 정말 치트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팬들한테는 좀 감명 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특히나 나는 빌드 파이터즈를 정말 재밌게 봤어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이 MG 스타빌드 스트라이크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근데 진짜 옵션 되게 잘 나왔거든요. 유니버스 부스터 모습도 좋고 색깔 분할도 괜찮았고 다 좋았는데,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재판을 안 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제 한때는 진짜 금형을 잃어버렸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재판을 안 해가지고 지금도 소매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죠. 발매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뭐 재판 소식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가끔은 얘들 대체 뭐하나 싶기도 하고.
이럴 거면은 진짜 일반 컬러로 합본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외판적으로 RG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엔 프롭스키 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딱 이 일반 컬러로 해서 세트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체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씨.